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일진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15살 잉여맨이라고 해요. 여기 중학교는 저 빼고 다 일진이 다니고 있죠. 오늘도 조용히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학생들은 교복도 안 입고 정말 노는 애들밖에 없다니까. 내 교실은 3층. 우리 반에는 정말 무서운 전교 1장들이 있죠. 오늘은 날 괴롭히진 않겠지. 오늘은 제발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고. 안녕. 다 보여. 내가 오늘 아침에 초코우유 사오라고 한 건 가져왔어? 내가 책 읽느라 깜빡했어.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렇게 맞고 싶어? 미안해. 나 깜빡했지 뭐야. 진짜 답답해. 아, 초코우유 먹고 싶었는데. 우리 학교도 제일 무섭다는 리아잖아. 맞죠? 오늘도 그거 당해야지. 설마 그거라면 그거? 하지만 여기 학교에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거 그만하고 싶어. 빨리 시작해. 다리 사이로 기어. 알았어. 발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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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딱. 정말 지옥스러워. 아주 잘하는구만. 그래, 발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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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딱. 어쨌든 얘들아, 오늘도 우리 친구니까 수업 잘 듣자. 얘들아 난 갈게. 무슨 야! 소리야. 어디 갈라 그래 함부로. 내가 가라고 할 때 가란 말이야. 함부로 가지 말란 말이야. 손이 안 보여. 어쨌든 얘들아 나 교실에 들어갈게. 그래. 어디가? 어디가 너? 아, 나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 받으려고. 어? 근데 여기 있던 내 책상은 어디 갔지? 어? 얘들아 내 책상 어디 있어? 설마 또 복도에 있는 거 아니지? 네 책상 여기 놔뒀어 내가. 어? 이거 내 책상이 공부해 앞으로. 여기서? 네, 거기 앉아서 공부하면 되겠다. 여기가 내 자. 여기가 내 자리란 말이야? 부럽다. 좋겠다. 넌 시원한 복도에서 수업 받을 수 있으면 말이야. 이 녀석들 나중에 꼭 복수하겠어. 미안한데 다 들리거든. 애들아. 나 그 선생님께 말해서 옆반으로 가게 되었어. 애들아 정말 즐거웠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리아야 왜 이렇게 잔뜩 화가 난 거야? 너 안 되겠다. 또 그거 한번 해야 될 시간을 줘야겠다. 설마 그거? 다리 사이로 기어. 알았어. 갈게. 응? 굴렁굴렁 굴렁굴렁. 리아야, 네 위치를 알겠지? 응. 넌 어디도 못 가. 항상 내 발 밑에 있어야 된다고. 굴렁굴렁. 리오야, 저 다리 사이로 또 기라고? 그래. 굴렁굴렁. 너희 둘 다. 굴렁굴렁굴렁. 굴렁굴렁. 굴렁. 굴렁. 잉여맨. 민아 공부 잘하고 있니? 니네가 책상을 엎어버리는 바람에 책은 못 보겠지만 공부 잘하고 있냔 말이야? 그건 우리의 탓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찐따 같고 찐따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건 우리 탓이 아니야. 그건 맞아. 어쨌든 나 공부해야 되니까 저쪽으로 가주면 안 될까? 웃기지 마, 샹! 웃기지 마, 샹! 절대 공부 못해, 샹!
갑자기 화가 나네. 야! 어? 야! 너네들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 응, 잘하는데. 너네들, 내가 이 킹마스 좀 보여줄 거니까 옥당으로 따라와. 야! 니네 죽을 준비 됐지? 좋아. 내가 나도 몸 좀 풀어볼까? 자, 간다. 얍얍얍얍얍얍얍얍. 맷돌 놀기. 어, 역시 우리 전교할제 1장 리아야. 맷돌 놀기. 어, 무서워. 거기서. 어, 리아야 미안해. 밀지마. 어. 맷돌레. 얍얍얍얍. 야, 너네는 까불지 마라 이제. 구독. 이 정도 혼냈으면은 쟤네들도 이제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나의 무서움을 받을 거라고. 어. 이 정도로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얼룩말 김치야. 그러니까 따라와. 설마 우리 학교의 전통인 그거 할 생각인가? 그래, 그거야. 우리를 진짜 얼룩말 김치 하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돼. 알겠어? 설마 너 노래로 나 혼내켜 줄 생각인 거야? 드디어 대화가 통하는 것만 기래. 설마 노래로 나 혼내켜 줄 생각이라니. 어때, 그래. 나의 몸부림이? 리아야. 하지만 날 이기기엔 부족한 걸. 야, 가운데 있는 미호가 신경 쓰여. 날 이기기엔 너무 부족한데. 리아의 저 발차기 실력을 봐, 엄청나. 나 그냥 막기만 하고 있어. 난 이길 수 없을 거야. 리아의 저 발차기 실력을 봐. 역시 우리 학교 1장이야. 아, 난 찍고 말할 말 거라고. 이 녀석 결국 얼룩말 김치구만.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말이야. 좋아요. 얘들아, 이제 나 학교 끝나는데 집에 가볼게. 오늘도 쟤네들한테 괴롭힘을 받고 말았어. 야, 응? 너 어디가? 우리랑 가기로 한 곳 있잖아. 어? 거기? 따라와. 알았어. 그러자. 오늘도 내가 사야 되다니. 야, 너네들 나한테 벌써 분식집만 100만원어치 밀린 거 알고 있어. 갚는 거 맞지 얘들아? 아이, 그럼 갚지. 우리가 언제 삥 뜯은 적 있어? 다 빌린 거지. 야미야미. 얘들아, 그래? 오늘도 사줬다. 꼭 나중에 갚는 거다. 그래. 나 이제 가볼게 얘들아. 야! 어? 너 어디가? 도망쳐. 거기서. 싫어. 너네는 또 그 끔찍한 거기를 데리고 갈 생각인 거잖아. 잔말 말고 따라오래 했다. 리아야. 왜? 여기 아래에 그 얼굴을 바꿀 수 있나 봐. 너한테 꼭 필요한 거 같아. 얼마나 뭐 잘 만든 얼굴이라고 이제? 귀엽네? 코인 노래방 하려면 그 정도 어머. 외모는 즐겨야지. 어머! 때로는 센치하게? 때로는 발랄하게. 연맨아, 한 곡 뽑아? 알았어! 너네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 요즘 아이돌 노래 준비했어. 오늘 그래. 내가 못 부르면 오늘도 때리는 건 아니지?
아, 오늘도 못 바르면 그거 당해야지 너. 나 불러볼까? 자, 얘들아 갈게. 자, 하나 둘 셋 넷.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어, 얘들아. 어때? 예. 꽤나 잘 부르지 않냐고, 어이. 눈물을 훔쳐버렸다고. 어쨌든 얘들아, 오늘 내가 다 결제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보내줘. 알겠지? 예. 응응. 아, 무슨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너가 어딜 간다 그래 자꾸. 설마. 아, 얘 아까부터 말 뺏고가 아주 엄청나네. 너 안 되겠다, 뒤로 따라와. 어? 왜? 얘들아. 야, 장난감이야? 어? 장난감이야? 야, 벽에 붙어봐. 야! 벽에 딱 붙어. 벽에 딱 붙어. 야! 리아야. 웃지 마. 지금 장난 같아 보여? 미안해. 장난 같냐? 오늘 안 되겠다. 진짜 오늘 집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말겠어? 오늘 하루 종일 나한테 맞아야 되니까. 나중에 커서 꼭 너네한테 복수할 거야. 꼭 성공할 거라고. 귀신해. 구독. 10년 후.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관이 되었어. 날 학창시절 때 괴롭혔던 친구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지. 오늘도 이 거리를 순찰해볼까? 나쁜 친구들 있으면 체포해서 감옥에 넣어줄 거야. 이 주변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던데 나쁜 사람들은 없는지 확인해볼까? 야, 여기는 내가 10년 전에 그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했던 그곳이잖아. 여기서 얼마나 삥을 많이 뜯겼는지. 어? 10년 된 친구들이잖아? 어이! 어이, 미호 아니야 이거? 미호야, 아, 지금 밖에 가쇼. 미호야 지금 뭐하는 거야? 뭐하긴 뭐해. 눈 안 달렸어? 돈 털고 있잖아. 어이! 나의 10년 전 괴롭혔던 리아야, 여기서 뭐하고 있어? 경찰 아저씨. 나야, 나 리아. 아이, 여맨이. 네가 괴롭혔던 말이야. 아, 여맨이. 야. 한 번만 봐주라. 이 옆에 보이지? 경찰. 나 경찰 됐거든. 너네 같이 나쁜 사람들 잡으려고. 너네들 한 번만 봐주라. 너네들 편의점 털고 있었구나. 한 번만 봐주라, 여민아. 이거는 너 같은 게 어떻게 경찰이 됐지? 너 같은 거? 한 번만 봐주라. 절도죄는 징역 3년이야. 안 되겠다. 내가 징역 2년으로 줄여줄 테니까 내 다리 사이로 기어봐. 1년이나 줄여준다고? 그래. 너 자존심 버릴 거야? 나 버릴 거야. 여민아, 한 번만 봐줘. 나도 건널게. 너네들 편의점 음식을 훔치면 안 되지. 따라와. A few moments later. 너네들 절도죄를 저질렀으니까 따라와. 여민아, 미안해. 위로 오도록 해. 사실 절도하다가 들켜서 안 절도했으니까 절도는 아닌 거 아니까 절도 할 뻔. 자, 옷 입어. 아, 클릭하면 돼. 오, 여기 꽤 괜찮은데? 클릭하면 돼. 아래를 클릭해. 우리 1인신이야. 너네들 여전히 10년 뒤에도 나쁜 짓을 하고 있었구나. 리아, 열어줘. 비켜 비켜. 리아부터 먼저. 리아 들어가. 너는 네가 10년 전에 난 똑같이 나한테 했던 거 복수해야겠다. 딱 돼. 이 녀석이 그러니까 10년 전에 날 괴롭히지 말았어야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